경북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이틀 연속 2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생활권 내 감염이 늘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12개 군에 대한 5인 해제 조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경북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이틀 연속 2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2일 30명 발생일에 가장 많고 도내 1일 평균 확진자는 지난달 한 자릿수에서 24.7명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특히 동일 생활권 내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경산에서는 대구 중구교회 관련 접촉자 4명 등 13명이 확진됐고 김천에선 구미 관련 3명 등 4명이, 구미는 총 5명이 확진됐습니다. 영주도 인접 안동에서 재발하던 감염이 옮겨 붙는 분위기입니다. 영주에서는 전날 안동 확진자 접촉으로 3명이 확진된 데 이어 확진자가 다녀간 주점의 업주가 확진을 받고 김천 집을 방문한 코레일 직원 1명도 확진됐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코로나 무료 검사 확대를 통해 무증상 감염과 같은 조용한 전파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경북은 지역 특성상 타시군 출퇴근자가 많고 친인척과 지인 모임이 지역을 넘나들며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 간 일관된 방역 대응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인구 10만 이하 12개 군 지역에 대한 5인 금지 해제를 시범 운영이 끝나는 다음 달 2일 이후로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5인 해제를 취한 곳 가운데 지역 감염은 성주군 1명 발생으로 유일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모자란 것보다는 과한 게 낫다라는 방역의 대원칙을 경상북도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